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션스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유한 가는 날이고요. 유유한 44번째 방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건데 지금 출시한 지는 좀 됐습니다. 9월 23일부터 출시한 역대급 북경오리가 유유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약을 그때 그 전주에 해가지고 못 먹었고요. 지금 예약을 해서 3-4주 만에 찾아온 것 같아요. 소개는 받았는데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유유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경오리가 한 마리에 16만원입니다. 이게 두 배예요. 뭐 설명은 되게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금박을 입히고 뭐를 더 한번 하고 해가지고 보기는 봤었어요. 뭐 검은색으로 된 북경오리인데 약간 트러플을 이용한 북경오리고요. 뭐 방식은 똑같을 것 같은데 이제 2차 코스로 나오는 음식 이 조금 다를 것 같더라고요. 면 요리인 것 같더라고요. 뭐 오리는 국내산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끌어냈고 이제 가격적인 거는 이제 뭐 단언컨대 예, 역대급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북경오리 한 마리의 양도 있을 거고 해서 뭐 다른 메뉴는 생각해 놓은 게 없고요. 지금 새로 이제 바뀐 메뉴는 콘지 쪽에서 메뉴가 하나 더 생겼고요. 스프 쪽에서 메뉴가 하나 더 생겨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북경오리 포함해서 한 3개 정도 바뀌지 않았나.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북경오리를 먹어보고 뭐 그냥 후식을 하나 더 먹는 쪽도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트러플 북경오리 먹으러 유유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핸드폰 바꿨습니다. 오늘 아미주비십니다. 트러플이 들어간 소스에 튀긴 가지 요리고요. 음료는 알로에 베이스에 논알콜 드링크입니다. 매운 돼지 귀 냉채입니다. 유유안을 처음 방문했을 때 주문해 먹었던 전체 요리였고요. 오늘의 메인 요리 트러플 북경오리가 나오기 전에 가볍게 먹으라고 유유안에서 특별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접시에 담겨져 소스가 더 두드려졌고요. 매콤한 소스 속 식초의 신맛이 돼지게 식감과 함께 입맛을 당겨줬습니다. 좋아요. 오! 제가 3주 전에 주문해 놓은 트러플 북경오리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진한 갈색의 북경오리와는 다른 블랙 컬러에 금박을 붙여 화려하게 등장했네요. 크기가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북경오리와 더불어 나온 것은 이탈리아산 제철 블랙 트러플입니다. 오, 이 화려하고 몽환적인 퍼포먼스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트러플 북경오리 커빙 여과 없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빙된 오리 껍질과 오리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이탈리아산 블랙 트러플을 직접 올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블랙 트러플 북경 오리 코스의 1차 요리입니다. 이 요리는 중국 어느 지방에서 장난삼아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 화제가 돼서 싱가포르 쪽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요리고요. 유유한의 총괄 셰프 쿠캉페이 셰프도 방문차 들렸다가 그 매력을 캐치하고 빠르게 레스토랑에 도입하기로 해서 나온 메뉴라고 하네요. 아직 시도해본 레스토랑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블랙 트러플의 바깥쪽과 안쪽의 컬러감을 북경오리에 그대로 반영한 요리고요. 북경오리 겉면은 트러플 페이스트와 오징먹물을 3-4시간 정도 덧칠해서 검게 물들였다고 합니다. 트러플 안쪽은 고기색과 비슷해서 딱히 손댈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리와 곁들여 먹을 걸로는 참깨소스와 오이, 당근, 파채, 밀전병이 나왔습니다. 오리 껍질부터 먹어봤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섬세하게 바삭감이 살아있더라고요. 이전 것도 바삭했는데 이번에는 바바바바바 사사사사삭 하는 그런 더 정밀하고 세밀한 바삭함을 느낄 정도로 좋았습니다. 껍질 안쪽도 살과 기름이 아주 잘 붙어 있었고요. 트러플과 함께 먹었을 때 껍질과 함께 트러플이 자연스럽게 부서지고 가볍게 향만 남기는 게 좋았습니다. 제가 트러플 많이 넣은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는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북경오리에 발라먹는 소스는 기존의 야장이 아니고 지마장이라고 하는 참깨소스였고요. 북경오리 육즙과 트러플 페이스트가 들어있어서 참깨소스의 고소함과 함께 국내산 북경오리가 안고 있는 육질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밀전병을 깔아서 소스를 발라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담백함 속에서 파채가 줄 수 있는 쓴맛을 더 제거해 주기 위해서 당근채를 추가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북경오리 자체가 주는 껍질의 바삭거림과 고기의 식감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고기를 그대로 먹던지 소스만 무쳐 먹으면 제일 잘 느낄 수 있고요. 트러플을 얹어서 향을 입히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먹었던 유유한의 북경오리보다 조금 더 얌전하게 담백해진 느낌이고요. 맛과 껍질의 식감은 20-30%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국내 중식당 북경오리의 1, 2위를 레스케이프 호텔의 팔레드신과 함께 하면서 제 취향은 유유한에 더 가까우니까 1위를 줬는데 지금은 그런 걸 떠나서 확실히 격차를 버리고 1위에 유유한을 줘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물론 뭐 가격이 두 배니까 더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먹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가격 걱정을 잊고 먹을 정도로 힐링받는 북경오리 맛이었고요.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 혼자 와서 이거 먹으면서 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급이라기보다는 호화로운 재료와 욜로의 느낌이 강해서 나에게 주는 아주 사치스러운 한 끼. 아 뒤늦게 후회되는데 리뷰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와인도 한잔 시켜서 이 순간을 더더욱 만끽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다시 먹게 되면 그때는 꼭 와인과 함께 취하도록 먹고 싶네요. 트러플 북경오리 2차 요리입니다. 커빙 후 남은 고기를 잘라서 북경오리 구울 때 나오는 육즙을 활용해서 통통한 우동면을 넣은 요리입니다. 맨 위에는 새송이 버섯을 채 썰어 튀긴 것이 올려져 있고요. 새송이 튀김의 바삭함과 뼈채로 잘라내 올린 트러플 북경오리의 풍미와 육즙, 탱탱한 우동면을 즐겨보라고 합니다. 제가 고기부터 먼저 먹어봤는데요. 먹는 순간에 와... 먹으면서 엄지척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육즙에서 나오는 맛과 풍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육즙을 잘 머금은 우동면도 너무 맛있고 잘 어울렸고요. 유유한의 북경오리 요리가 2차 요리를 준다고 해도 커빙 후에 남는 고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아낌없이 다 나온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고기가 너무 담백했고요. 육즙과 맞물려서 부드럽기까지 했습니다. 뼈채로 잘라서 놓았지만 뼈는 거의 입안에서 쉽게 발라낼 수 있을 정도라 전혀 걱정할 거 없었고요.
볶음면식으로 나온 2차 요리지만 오리 껍질은 오히려 더 바삭해져서 돌아와서 더 맛있더라고요. 오리 다리도 바삭한 껍질과 함께 뜯어먹는 재미가 있었고요. 1차 요리에서도 업그레이드를 느꼈지만 2차 요리에서 훨씬 더 레벨업이 돼서 이건 뭐 가격 외에는 흠잡을 곳이 없다고 봐야 하고요. 가격도 솔직히 들어간 재료와 맛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흠잡힐 만한 것도 아니 그런 걱정이 어느 순간 잊혀져 가고 있었다고 해야 됩니다. 1차 요리 때도 그랬지만 그냥 이렇게 혼자 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와서 욜로하고 싶은 그런 요리였어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뭐 와인 한 잔 분위기 있게 마셨으면 더 좋았겠죠. 메뉴 출시 전에 직원분들도 맛을 보는데 대부분이 2차 요리를 더 맛있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러플 북경오리의 맛과 풍미, 오리 육즙을 활용한 면 요리까지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주문한 꿀케이크입니다. 북경오리 맛있게 먹고 그냥 갈 수 없어서 후식 주문했고요. 맛있는 북경오리를 먹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꿀케이크가 더 달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핸드폰을 최신 폰으로 바꿔서 그런지 카메라가 아주 미세한 곳까지 잘 잡아줍니다. 유유안에서 디저트와 함께 먹으라고 커피 제공해 주셨고요. 늘 감사히 마시고 있습니다. 뿌티푸르는 원래 식후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다음 영상 때 또 다른 메뉴로 다시 유유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 호신스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몇 번째지?